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우리가 한 번이라도 세상을 긴장시켜 본 적이 있는가? 넥스턴 2 탄생. 당신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1%, 넥스턴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여러분들 감기, 몸살, 건강 진짜 조심하십시오. 저 지금 몸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몸살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 차가 태어나서 마지막 주행 영상입니다. 오늘 이제 폐차를 보내기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의 아버님 차인데 아버님이 이번에 새 차를 뽑으시면서 이 차량을 폐차를 하시겠다고. 이게 이제 07년 넥스턴 2라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1%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태어났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SUV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 차를 폐차를 한다고 하길래 야 그러면은 내가 이 차가 가는 마지막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보내면 어떨까 해서 친구가 흔쾌히 또 좋다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지금 저와 마지막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오면서 느꼈던 거는 이 차를 굳이 왜 폐차를 할 정도로 정말 컨디션이 좋아요.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차량을 왜 폐차를 하느냐? 얼마 전에 아버님이 이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앞쪽 조수석 후드 펜더 쪽에 아주 살짝쿵 접촉사고가 나서 이 후드가 약간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라이트가 약간 뒤로 밀렸고요. 요 차량 이런 걸 수리하려면은 차값보다 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차를 아예 그냥 바꾸셨다고 합니다. 차는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이 차량이 이제 조기 폐차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PF 그러니까 연료 저감 장치를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 폐차가 안 돼요. 조기 폐차를 했으면은 당시에 많게는 뭐 600, 700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이 차량을 상당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DPF를 장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넥스턴 차량을 처음 타보고 처음 몰아보는데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죠. 명성은 20세기 마지막 밀레니엄을 바라보면서 태어났던 차량. 그때 이제 넥스턴 1이었죠. 넥스턴 1. 쌍용자동차가 체어맨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무쏘 후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차량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우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바람에 체어맨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대우 엠블럼이 앞 그릴에 박히고 그 당시에 기획하고 있었던 무쏘의 후속 모델이 나올 예정이었죠.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때 디자이너가 아마 미국 쪽이었나? 미국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우자동차랑 합병이 되면서 디자인을 바꿔버립니다. 기존에 무쏘를 만들었던 디자이너가 아니라 대우자동차의 레간자의 디자이너죠. 이탈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맡게 되면서 쌍용에서 넥스턴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직선을 잘 살린 차량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우자동차로 넘어가면서 넥스턴을 만들다 보니까 곡선을 많이 살리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쏘의 다음이니까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우에서 갑자기 곡선을 살린 넥스터를 출시를 하니까 이 호불호가 갈려지면서 또 자동차 산업계에 한 획을 긋는 파란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1%가 사는 SUV. 차값도 굉장히 비쌌고요.
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도 안 됐거든요. 차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500인가? 하여튼 4,000에 육박하는.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SUV가 갤로퍼가 아마 가장 큰 입지를 굳히고 있었을 건데 파란이 일어났죠. SUV 거기에다가 디젤 차를 타는 거는 일상용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업무용이나 산업용으로 디젤을 탄다고 생각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리고 심지어 비싸, 그런 레저용 SUV가 출시가 되니까 야 이게 될까? 그거는 노파심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렉스턴을 타시는 분들은 정말 찐 부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났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항상 보면은 이 쌍용이 국내 최초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량 벌써 야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에, 히팅 시트에, 오디오가 옥스도 있어요. 선루프에 AWD입니다. 상시 4륜 구동이라는 거죠. 에어백, 차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보다 191마력이에요. 191마력에 40토크로 알고 있는데 SUV가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 이해를 못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150km 같은 거는 순식간에 다가갈 정도로 차의 힘이 좋아요. 거기에 벤츠 5단 변속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렉스턴 지금도 나오잖아요. 지금도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렉스턴 2가 나올 때가 마지막으로 이 렉스턴의 전성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온 렉스턴들은 예전의 명성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원가 절감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KG 모빌리티로 넘어가면서 예전의 명성을 한번 찾아와 보자 하면서 지금까지도 뭐 렉스턴이 나오고 있지만 그 차량들은 이제 이미 현기나 제네시스에서 먼저 다 장착을 해서 판매를 했던 옵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조금은 아쉽지만 가격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좀 놀라웠던 옵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겠죠. 이렇게 후진 기어 넣으면은 사이드 미러가 밑으로 내려간다. 가죽도요 정말 오리지널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이 아니에요. 자수까지 박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말 이런 실내입니다. 아까운 이 차량이 오늘 떠난다고 하네요. 야 보이십니까? 메모리 시트 오토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시트가 맞춰지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 아 정말 이때 당시에는 정말 호화 옵션이에요. 핸들 보시면은요 핸들은 포스포크고요 상단 부분에 굉장히 재미난 게 있죠. 패들 버튼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 계기판이 그때 당시에는 클러스터 자체가 상시로 불이 들어와가지고 LED로 들어오는 것처럼 주간에도 밝게 보인다고 그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시계 옆에 보시면요. 스마트폰, 헤드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USB. 그러니까 여기다가 블루투스 리시버를 끼잖아요. 그러면은 오디오 옥스로 블루투스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야,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많아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갔죠. 다이얼 방식의 히팅 시트, 컵홀더, 벤츠의 자동 5단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핸드브레이크예요. 핸드브레이크. 그 옆엔 더 놀랍습니다. 오토 홀드. 정차하고 2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홀드가 걸리는. 야. 여기 컵홀더가 하나 더 있네요. 암레스트, 선루프, 선글라스 케이스. 없는 게 없습니다. 주행 질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려서 이제 외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공장하고 우람한 렉스턴 2의 전면부입니다. 상당히 잘생겼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체어맨이 떠오르죠. 체어맨. 체어맨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렉스턴 2는 2006년도에 출시됐다가 2008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판매가 되고 슈퍼 렉스턴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렉스턴과 전면부 디자인과 이 후미등의 디자인이 변경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2.7 XDI 디젤 엔진 RX7 모델인데요. 191마력까지 높아진 모델이에요. 내리막 저속 주행장치, 전자동 주차 브레이크,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등의 편의사양이 모두 집약이 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렉스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딱 보면은 키 큰 체어맨 같아요. 뉴 체어맨이죠. 뉴 체어맨과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면도 상당히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렉스터는 라틴어 렉스, 왕, 왕가, 그리고 톤, 영어 톤이죠. 품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가의 품격. 이야, 세상에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내나? 자, AWD 파워입니다. 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4륜 구동 모델이라는 거죠. 전륜 모델은 없고요. 후륜이 기본 베이스고 4륜이 있습니다. 이런 거울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죠. 예전에 SUV들은 이런 거울이 다 있었는데 말이죠. 당시에 이런 후방 감지 센서 이런 것들도 정말 고급 차량이다. 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트렁크 적재 공간도 괜찮고, 이게 7인승이네요, 7인승. 이 시트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빼보고 싶은데, 이거 문을, 이게, 오! 이게 지금 트렁크 쇼바가 나가서, 무거워, 씨. 다칩니다. 어우, 후면. 후면 보시면은 후면도 이렇게 히팅 시트. 고급차예요. 굉장히 고급차고. 레버를 이렇게 하면 바로 접힙니다. 그래서 차박, 캠핑 아주 용이하다. 어우, 비 온다. 그러니까 친구 아버님이 이 부분을 때린 거예요. 이 부분을 때리면서 여기가 벌어졌죠. 여기가 벌어지고 펜더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의 길로 접어들게 된 렉스턴 2입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부식이 상당하네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후드 부식이 좀 있네요. 아쉬워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가 폐차가 된다니까 상당히 아쉽고요. 쌍용 자동차 자체가 좀 많이 아쉽죠. 지금은 이제 KG 모빌리티로 넘어갔고요. 대우 자동차 시절, 그러니까 대우와 쌍용이 차의 진심이던 시절에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이탈 디자인에 의해서 탄생한 이 디자인. 너무나 잘 아시는 레간자, 누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 디자인 소속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인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무쏘의 디자인을 이어받아서 각진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나 GGR로의 손을 걸쳐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anyway 곡선을 살린 부드러우면서 품격 있는 디자인이 되었다. 나중에 슈퍼 렉스턴까지 이어지는 이 변하지 않는 동일한 프레임, 그러니까 사골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까지, 와,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와서 2017년도까지 이 동일한 프레임 사용했다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2007년도에 이제 모하비, 베라크루즈 이런 차량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 사골이거든. 오늘은 상당히 슬픈 날이라고 하늘에서도 이렇게 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07년도에 평택 공장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달려주었던, 심지어 연료 저감 장치까지 장착을 했고 차주분은 오래오래 타시려고 했지만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견적이 많이 나와서 폐차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삼가 고차의 명복을 빕니다. 아, 오셨네. 안녕하세요. 좀 안에 있죠? 이리로 나가면 나가. 네, 이쪽으로 나가십니다. 잘 가. 잘 가라. 18년 동안 고생 많았다. 안녕. 잘 가.